자, 이렇게 비는 군에 입대하면서 이제 잠시 활동의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요. 지난 2002년 데뷔한 이후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이 다양한 경력과 함께 톱스타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었죠. 어느 스타보다 더 화려했던 비의 지난 10년, 그 과거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슈퍼스타 비, 월드스타 비. 그에겐 언제나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가 북돋았는데요. 지난 9일 군입대를 앞두고 강남 영동대로에서 열린 그의 마지막 공연에는 무려 2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다시 한번 그의 저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리가 너무 작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 공연 여기까지? 목신 분 계세요? 없죠?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좋다! 한껏 공연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한 비는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요. 아, 머리 이쁘죠? 아, 사실 여기 제품을 안 바르면 정말 밤톨 같아요. 어저께 잘랐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가야 하니까. 여기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도전과 그만큼의 성과를 낸 스타 중 하나였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비의 지난 10년. 그만큼 비는 언제나 그야말로 빅뉴스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땀을 좀 닦고. 물도 좀 마시고 제가 또 그만한 연륜은 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이 생활 시작하는 지 어느덧 한 11년 차가 됐고요. 솔로 가수가 되기 이전인 1998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비는 본명인 정지훈으로 6인조 그룹 팬클럽의 멤버가 돼 가요계에 입문했는데요. 하지만 팬클럽은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하며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지훈을 스타 B로 만든 사람, 바로 박진영이었습니다. 박진영이고, B의 이번 앨범을 프로듀스했고, 또 아이드와 It's Raining 타이틀곡인 두 곡을 그렇게 B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2002년 솔로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다소 부진했던 B의 1집. 그런 B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에 출연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어 KBS 풀하우스의 대박까지 이어지면서 톱배우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B는 2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과 3집 It's Raining을 발표하며 가수로서도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2006년, 비는 스케일이 다른 스타가 됩니다. 드라마와 앨범으로 아시아 팬들을 대거 확보하며 그 인기는 타임 100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비는 2007년 박진영과 결별 후 독자적인 음반 레이블을 설립하고 5집 레이니즘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 그 앨범 컨셉은 레이니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순항을 이어가며 점점 가수로서의 실력과 섹시함을 어필해가기 시작하는 비. 무대에서의 거친 숨소리와 뇌쇠적인 춤 동작은 비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미국 진출에 야심을 숨기지 않았던 비는 2007년 워쇼스키 형제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피드 레이서에 캐스팅되는 영광을 안기로 했는데요. 그가 수잔 서랜든 등 할리우드 스타와 함께하는 모습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죠? The rain is the dancing king in Korea. I know. Have you ever seen it? Yes, really? I went online immediately and I saw his videos coming down. 이어 2008년 워쇼스키 형제의 차기작인 닌자 어쌔신의 주연을 따냈고 이 작품으로 2010년 MTV 무비 어워즈에서 최고 액션 스타상을 받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잘 해내야겠죠. 네.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연습벌레로 불리며 노력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의 자수성가 스토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그렇게 온갖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그가 화려했던 인생의 일막을 잠시 접게 됩니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인데 설레임은 또 다른 제 인생의 2막이 열린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고 초콜릿을 먹어야 되고 이 먹을 것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제가 입대를 하면 제 동기생들이 저보다 한 10살에서 11살이 어릴 거예요. 고것과 그리고 제 고참님들이 거의 한 9살에서 8살 정도 저보다 어릴 것 같은데 잘 모셔야죠. 10월 11일 입대와 함께 인생의 2막을 열게 된 가수 B. 군인 정지훈으로서의 앞으로의 2년에 힘찬 응원을 전합니다. Once again.